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이 박사입니다. 네, 제가 지금 2017 건프라 엑스포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현장감을 재미지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8월 3일이고 한 오후 3시 정도 됐어요. 아직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안쪽에 들어가서 뭐 새로운 상품은 뭐 있나, 멋진 작품은 뭐 있나, 네,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 줄이 아직도 서 있어. 아, 한정판 줄 장난 아니야. 구독과 추천은 감사합니다. 네, 한정판 줄이 아직도 서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인터뷰 한번 해볼까 저분? 뭐 인터뷰라도 한판 때릴까요? 인터뷰해 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직장을 또 땡땡이 치워서. 아, 진짜요? 몇 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아, 저 지금 이제 2시간. 2시간 기다리신 거예요? 네, 네, 네. 아직 사자비 노리거든요. 아, 사고 싶습니다. 아직 품절 안 됐더라고요. 네, 꼭 할 겁니다. 득템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자비 득템하시길 빌면서 안으로 들어가죠. 네, 엑스포 회장 입구고요. 되게 큰 건담들이 막 전시돼 있어요. 큰 건담들이 전시돼 있고, 안쪽으로 오셔도 큰 건담들이 빵빵빵빵, 네, 이렇게 큰 건담들이 있고 차근차근 회장을 둘러보도록 하죠. 여기는 보니까 그거 같아요. 엑스포 등급 소개고 HG, 뭐 RG, RE, 뭐 메가사이즈, 비비전사, PG까지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올 함정 샌드로 커스텀이네요. 야, 뭐 아주 망토 장난 아닌데. 네, 이거 메가 사이즈 유니콘. 네, 아직 발매 안 된 메가 사이즈 유니콘이죠. 네, 메가 사이즈 퍼스트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커요. 아, 멋있네 이거. 이거 구색감 짱이겠다. 네, 이쪽은 PG 유니콘이랑 벤시노브. 이쪽으로 오시면은 건담 베이스 한정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8월달에 판매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메탈릭 피지. 네, 어우, 메탈릭 피지. 장난 아닌데? 네, 메탈릭 피지. 가격 미정에 발매 예정이고. 뭐, 나머지 밀키 클리어 애들 시드랑 프리덤 보이고요. 별의별 게 다 있네. 막 금색, 은색, 부치까이부터 그냥. 이번에 그래서 추가된 에코프라. 아, 네. 이번에 추가된 비비 에코프라랍니다. 아, 이쪽은 RG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건담은 떼샷이죠. 아, RG도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RG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꿈이겠죠? 다음에, 아, 여기 더블오 10주년이죠, 지금 원래. 네, 더블오 10주년 기념해서 네, 이렇게 쫙쫙 더블오 기체들이 뭐 HG, 무등급, 뭐 MG 다 전시되어 있네요. 아, 왜 MG가 안 나오지? 이번에 MG 신작 한정 아시아. 아, 네, 클럽지 한정 어드밴스드 GNX랑 네, 뭐 그렇게 발매가 되네요. 또 대빵 큰 엑시아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네, 각종 배앗가이와 뭐 부치가이들로 아주 인형인형하게 꾸며놨네요. 아, 이거 진짜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드디어 하이레졸루션 새로 나올 윙건담이죠. 아, 간지 폭발. 으아, 진짜 멋있다. 근데 막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 거는 내 기분 탓이겠지? 설마. 날개 부분은 굉장히 좀 튼튼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MG에서는 굉장히 후두둑 떨어졌었는데, 네, 어우, 하이레졸루션 멋있네요. 네, 이번에 새로 발매할 하이레졸루션 윙. 이것도 똑같이. 와, 멋있어 진짜. 아, 프레임만 따로도 찍어놨는데, 아, 되게 기대되네요, 확실히 이거는. 아, 이쪽 보시면은 이때까지 나온 버카 시리즈, 네, 히스토리로 쫙 모아놨네요. 역시 아시겠지만 이런 게 버카 포즈죠. 네, 항상 이런 포즈로 표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버카 포즈라고 하죠. 카토키 포즈. 뭐 이때까지 나온 버카들이 쫙 전시돼 있어요. 뭐 이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사자비가 이거 아닌가? 사자비가 이거지. 사자비가 갑이지.
역시 사다비 짱짱맨 카토키 사랑해요. 네, 이렇게 이때까지 나온 버카들이 쫙 전시되어 있고 여기 더블자타 더블자타 봐야지. 네, 새로 나올 더블자타 이거 9월달에 발매하죠? 9월달 발매. 네, 9월달 발매 예정인 더블자타 버카가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와! 네, 9월달에 발매 예정인 더블자타 버카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 이게 확실히 육덕진데 되게 디테일해지니까 정말 멋있네요. 나오자마자 꼭 살 거야. 네, 대박이에요. 이거요? 네, 퍼스트 마지막 네, 다음 나올 시리즈는 더블자타. 아 핵간지. 어 안녕. 그래 사진 찍자. 셀카로 찍을 거야? 네,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네요. 중학생 어린이야. 공부 열심히 해. 1등해야 엄마가 건담 사주지. 아, 여기 이쪽에 지금 클럽지 소개되어 있는 부스가 있는데 여기 출고 전인 애들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네, 출고 전인 클럽지 제품들이 굉장히 굉장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사고 싶은 거 없나? 어, 저 뭐 제타 리미티드 컬러 좀 예쁜데요? 하지만 생머리. 아 이거 기대하고 있어요. 썬더볼트 하편까지 들어있는 최종결전 버전. 아, 이거 굉장히 멋있죠. 네, 이 제품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발매되기 전인 상품이니까 빨리 눈으로 담아두시죠. 이건 꼭 사야 돼. 제가 봤을 때 웨더링도 좀 했네요. 네,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은색으로 웨더링 살짝 준 것 같아요. 아, 이쪽에는 피규어 라이즈 버스트 시리즈가 쭉 정리가 전시가 돼 있는데 어, 이거는 다 나온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새로 나올 네, 미쿠미쿠찡이 네, 발매 예정인 미쿠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네요. 발매일이랑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왠지 얼굴이 덜 예쁜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일본에서 뭐 10월 말에 발매한다는 이치방쿠지 상품들이에요. 이치방쿠지가 뭐냐면 제1복권이 뽑기예요. 뽑기. 뽑기에서 뭐 A상, B상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아마 얘들이 A상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뽑기에서 아이템을 득할 수 있는 딱 보니까 이런 게 꽝이야. 네, 이런 게 꽝이고 뭐 A상을 노리면서 뽑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안 나올 것 같아. 이쪽은 피규어류가 이렇게 쭉 전시됐고요. 저기 타마시네이션 부스가 있는데 막 메탈빌드 같은 거 전시되겠죠? 타마시네이션 부스를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 엣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드라이몽. 어, 포징을 잘 잡았네요. 초합금 드라이몽. 아 이거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세인트 세이야 시리즈. 네, 겁나 블링블링하고 겁나 비싸요. 계속 나오고 있고 아 이쪽 로버트 원. 저 개인적으로 저거 되게 좋아요. 저 화이트 베이스 경납고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 버전이라 이렇게 V작전 시리즈 세트 이렇게 세 개 세우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이쪽도 뭐 초합금 시리즈. 아 여기 올 것이 왔네요.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메니아 흉상 사자비. 아 간지 보소 소름. 야 핵멋있죠. 포메니아는 정말 뭐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짱짱맨이야. 와 포메니아 가자비. 아, 이쪽에는 마징가 Z랑 뭐 마징가 Z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네요. 마징가 Z 시리즈. 마징가 Z 초합금도 되게 비싸 진짜. 이번에 메탈빌드 출시돼요. 왜 왠지 모르겠는데 메탈빌드 라인업으로 마징가 Z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N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메탈빌드는 일단 건담 라인업인데. 그 라인업 저기 있잖아요. 아 왜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 나 유튜브 찍고 있어. 의사 아니야, 박사야. 나 이쪽에는 뭐 가오가이거랑 약간 옛날 건담들 초합금이 전시되어 있네요. 아빠, 아빠. 사실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도 엄청 많죠. 아, 옛날 로봇들. 레알 슈퍼 로봇들. 아, 개수신 이름답게 비싸요. 429,000원이야. 네, 옛날 건프라 연구소야. 건프라 연구소. 구독해, 추천해. 땡큐. 아, 뭐 피규어 아트 시리즈에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도 전시가 돼 있고요. 스트리트 파이터, 뭐 드래곤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저쪽에 있죠? 네빌 세븐 소드입니다. 간지가 잘 나네요. 제가 놓친 건 컨터였나봐요. 네, 다음 부스로 가시죠. 아, 이쪽에는 스타워즈 시리즈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반다이에서 나온 스타워즈 시리즈들이고, 이거 누르면 움직이죠? 눌러봐. 움직이는 거 눌러줘. 그렇지, 그렇지. 네. 움직여요. 네, 간지나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새로 나올 피지 밀레니엄 팔콘이에요.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예약 받더라고요. 클럽지에서 예약 받고 있는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고 엄청 디테일해요. 네, 엄청 크고 엄청 디테일한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멋있죠? 지금 영상상에서 안 보이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뒤에 불도 들어오고, 네, 웨더링도 간지나게 돼 있네요. 와, 이거 먹선 할 때 기분 엄청 나. 아, 예, 먹선에 페르가짐이 장난 아닐 것 같아. 페르가짐. 가자. 네, 스타워즈 시리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조립 체험 부스예요. 조립 체험 부스. 네. 엄마, 아들, 아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조립 체험을 할 수 있는 조립 체험 부스입니다. 네, 나이 먹고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욕 먹을 것 같아.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들만 체험하는 걸로. 아마 이쪽에서 일요일 날 시상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딱 시상식 사이즈죠. 뭐 누가 1등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등 되실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쪽은 반다이 남코 게임 부스인 것 같아요. 게임 부스인데, 뭐 철권도 있고, 썸머 레슨도 있고, 태고의 북, 태고의 달인, 네, 태고의 달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VR 하네, VR. 네, VR로 썸머 레슨 하고 있네요. 저도 이걸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다 지금 서 있는 분들, 지금 가상 여친 만들라고 서 있는 거야, 지금. 아, 이쪽은 아까 밖에서부터 기다리시던 분들이,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밖에서부터 기다리시던 분들이 여기서 한정판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카운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품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내가 만들었는데. 잘했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네. 있어요. 구독과 추천은? 네, 있어요. 아니야. 뉴타입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이 친구들처럼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어디서 왔어요? 평택. 몇 시간 기다려 샀어요? 저 전날에 왔어요. 아, 진짜? 7시? 저녁 7시? 전날 저녁 7시에 와서 사자비 득템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다들 득템했네. 축하합니다. 난 못 샀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GBWC 출전작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 합니다. 제 거도 있죠, 물론. 제 거도 있고. 되게 멋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쫙 훑어보면서 괜찮은 작품은 멈칫 써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